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11월 마지막 주일 YBS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11월 12일에 열린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 현장을 보도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열린 경찰 소방 복음화 축복대성회와 인천지역 초교파연합 영적각성대성회 현장을 살펴봅니다. 11월 18일에 내한한 힐송 유나이티드의 찬양 집회 현장을 보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06년 마지막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가 11월 12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며 풍성한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현장을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를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설렘이 담긴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의 얼굴 또한 밝습니다. 5일 동안 진행된 할인 판매장을 발판으로 교회를 찾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대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악가들과 복음성가 가수의 공연으로 시작된 열린 예배는 윤석전 목사의 설교에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윤석전 목사의 진실한 설교에 많은 이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믿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막 성도님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말씀에 마음이 뭐 찡하다 그럴까 막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복된 소식, 더불어 얻은 푸짐한 상품들까지 은혜가 풍성한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 현장이었습니다. YBS 뉴스 김진선입니다. 경찰 소방 복음화 축복대성회가 지난 11월 셋째 주에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인천 양원교회에서는 영적각성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경찰 소방복음화 축복대성회.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성회는 주강사 윤석전 목사가 4차례에 걸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찰 소방복음화를 이루기 원하는 모두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집회 둘째 날에는 모범 소방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총 16명이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순금 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표창을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라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다가설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집회에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해 은혜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대와 소방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그 노고에 있어서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한 이렇게 이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우리 교계가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인천 지역 초교파 연합 영적 각성 대성회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양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는 예수생애 부흥단 소속의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세 번씩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마지막 날 설교를 맡아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고 설교가 끝난 통성기도 시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YBS 뉴스 김현진입니다. 힐송 유나이티드가 11월 18일 내한해 우리 교회 대성전에서 대규모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2006 월드투어 공식 명칭인 워십나잇이란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찬양 집회는 예배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송 유나이티드의 내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아시아 투어 중 최초 한국 집회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힐송 유나이티드의 내한은 그동안 그들의 찬양 예배를 음반으로만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늘 뭐 교회에서 힐송 곡을 번역해서 저희들이 많이 불렀는데요. 일단 실제로 들어보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흥분되고 네, 많이 네, 기대됩니다. 힐송 유나이티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성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전 좌석이 매진됐기 때문에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5천여 예배자들은
안디옥 성전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함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은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모두 일어나 열광적인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힐송교회 청년부 크리스천 제아라틴 목사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록성향의 찬양 때문에 이번 집회를 문화공연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이번 집회는 열정적인 찬양과 경배로 온전한 예배의 기쁨 속에 흠뻑 빠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너무 기뻤고요. 요즘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정말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시아 최대의 찬양 집회로 기록된 이날은 일반 공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영상, 조명, 무대, 음향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찬양 집회를 온전히 감당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한 문화사역들을 잘 감당해 더 큰 역량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젊은이들의 문화적 요구에 맞추어진 찬양 예배 모델을 제시해준 힐송 유나이티드는 찬양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워크샵도 개최했습니다. 권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힐송교회의 청년 워십팀인 힐송 유나이티드는 2006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매년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해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찬양 집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힐송 유나이티드는 들뜬 표정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I think the church is really beautiful and it's quite big, which is that was the first impression. And I think that and all the people that welcomed us with all their smiles and warmth made us feel like we're at home. Our message and our vision, it won't change, and that is about building the church on the earth. 기자회견 후에는 안디옥 성전에서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찬양 사역자들에게 음악적인 능력보다 겸손한 인품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찬양 사역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찬양 집회를 마친 힐송 유나이티드는 윤석전 담임 목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대성전의 규모와 시설의 탁월함을 칭찬했으며 윤석전 목사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힐송 유나이티드 한국 집회에도 우리 교회가 적극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 한국 찬양 사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에게 큰 비전이 심어졌으리라 믿습니다. YBS 뉴스 권한합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와 성가대 연합 결산 감사예배가 11월 19일 저녁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윤석전 목사는 올 한 해도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소교파 긴급중보기도단 7000클럽의 제15차 응답대성회가 11월 23일 안디옥 성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표회장 윤석전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할 것을 호소했으며 전국 각처에서 온 3천여 명의 성도들은 더 강한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등부 문학의 밤이 지난 11월 11일 안디옥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3개월간 기도로 준비한 이 행사는 학생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학생 전도에 새로운 힘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2일 백석대학교 증경동문회장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전 목사와 환담을 나누고 성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성전 사이버 투어 프로그램이 11월 28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오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성전 건축 이후 국내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교회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한국어와 영어로 자동 안내가 이루어질 것이며 성전의 구석구석을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인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출국하십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상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축복 대성회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홍보지를 이용해 이웃의 많은 영혼을 초청하여 모두 함께 성령이 충만한 성회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우주 전체의 규칙이 있고 우리가 사는 것에도 법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모든 관계를 최상으로 회복하여 복된 2007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